지랄하네. 지랄하죠? 경제 지랄하네. 안보 지랄하네. 부산 경제 지랄하네. 예, 이 나쁜 놈. 옆에서 방송 그 할 때 그 엔지니어 있잖아요. 엔지니어가 지랄하네 그랬어. 이런 나쁜 놈! 드러내자! 문재인! 여러분, 시간 끌 거 없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인재가 필요합니다. 인재. 리더가 필요해, 리더가. 제가 국가놓고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입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를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이런 양반을 빨리 내세워야 돼! 그래야 문재인이가 되죠. 죽어. 이놈이 뜻장이. 이렇게 조 의원님이 저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여러분들, 빨리 길게 끌지 말고 한 사람을 내세우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미나 있고 카리스마 있고 바른 말을 하고 죽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앞장서는 그 사람을 제가 아까 커피숍에서 어느 분하고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문재인이 나타나기 전보다 지금 부산 경제가 어떠냐. 반토막이라고 그래요. 반토막. 얼마나 부산 시민들과 철천지 원수를 졌다고 부산을 이렇게 경제를 폭망시키느냐 이거야. 마산 경제가 폭망했어. 울산 경제 폭망. 창원 경제 폭망. 포항 경제 폭망. 지랄하는 놈 때문에 폭망. 이런 건 예? 저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에 다녀왔는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은 그릇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대한민국에도 그런 정치인 딱 한 사람 있어. 그릇이 아주 크고 아주 대담하고 용기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정치인이 바로 제 뒤에 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시진핑이를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은 다음에 김정은이를 촉수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끝나라고 그러네. 예. 그래서 시간 끌지 말고 아주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 한 분을 앞장세워서